오리콘 스타일로 고랑노미나상 고니치와 보쿠와 규현데스. 어쨌든 끌어나가야 하는 게 저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책임감이랑 사명감까지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문 대본에 없는 내용도 아 만약에 주성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작품의 애착을 가지고 캐릭터를 연기를 했던 것 의견도 내시면서 하셨나요? 같아요. 네네네. 감독님도 워낙에 되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받아주시는 분이셔서 주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생활을 할때좀 사원들한테도 좀 뭐랄까 되게 차갑고 벽 항상 두고 뭔가 별로 장난도 안 치고 뭐 이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뭐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짓궂게 장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가까워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 비슷한 게 있다면 되게 운명론자 같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주성이라는 캐릭터도 이제 어디서 막 소개팅, 뭐 미팅 이런 그런 짜여져 있는 만남을 목적으로 한 그런 자리를 되게 혐오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도 막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신호등 같은 데서 생기는 운명 막 이런 거를 약간 믿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거 할때막 앨범이랑 뮤지컬, 이 웹드라마 세 개가 다 겹쳐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 초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즐기면서 사실 뭐 배우분들이 촬영 쪽대본 받아서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대본도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촬영하는 스태프들도 다 같이 되게 서로 위해주는 분위기고 누구 하나 모난 거 없이 잘 좋은 분위기여라서 되게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이 없었고 가수 활동은 이제 매년 제 개인 앨범 내면서 저의 색깔로 갖춰진 노래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투어도 이제 일본에 나갈 거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투어를 지금 4, 5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음악 쪽은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팬들이랑 무대에서 계속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연기 쪽 부분은 뮤지컬이야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싶은 거지만 이런 연기 쪽도 정말 기회가 닿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쨌든 제 앨범에 만남 설레임 관련된 노래 그리고 헤어져서 슬픈 노래 재회 다시 만나서 또더 행복하고 더 세상은 아름다워 뭐 이런 노래까지 세 곡이 있는데요. 뭐 되게 아름다운 부분에서 노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참 그런 달달한 장면에서 삽입이 돼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타이틀곡인 Celebration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계신 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멜로디로 만들었고 가사도 너무 아름다워서 다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트랙도 슬픈 노래인데요. 그것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드라마는요,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인 김주성이라는 팀장이 본인이 만든 사이보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히 오토마다치토 이쇼니 미니키테고 다사이네. 에이가칸데 마테마스. Pongsuna!
진짜 다른 거 맞아? 인간하고 똑같은 겉모습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이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멋대로. 네.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사는 게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오늘 내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불어도 이해해줘.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계속 서 있다. 나도 알아. 절대 봉순이 공개 못하게 막을 테야. 내가.